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이 변화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모든 방면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교의 대면 수업은 중단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방면에서 코로나19는 우리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IBS must go on. 우리 IBS는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체계화된 송출 시스템을 통해 뉴스는 발전해왔으며 시청자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여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IBS는 이제 단순한 대학 언론의 기능이 아닌 학우 여러분들의 순간을 영원으로 간직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향하는 IBS가 당신을 빼놓지 않기를. 이제부터 바로 당신이 설 차례입니다.